여러분 반갑습니다. 비생TV의 혜연입니다. 오늘은 도통과 신통력은 기도와 수행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공자님 말씀에 아침에 돌을 얻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돌을 얻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한편으로는 얼마나 이루기가 힘이 들면 이런 말을 하였을까요? 도통과 신통은 종교인과 영성인들을 간절한 꿈일 텐데요. 도통과 신통이란 말은 종교인과 영성인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달콤한 유혹이기도 합니다. 하늘의 돌을 깨우치기 위해, 신을 만나기 위해, 신이 준다고 믿고 있는 신통력을 얻기 위해, 크게 한 소식을 듣기 위해 기도와 수행을 하는 종교인과 영성인들이 참 많습니다. 단전 호흡이나 기의 수련 등 마음 수련을 하고 기도와 수행을 통해 도통과 신통을 이루어 세상을 구원해 보겠다는 큰 꿈으로 철학 기도와 백의 기도를 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기도빨이 좋은 명당틀을 찾아서 잠갈 사투를 벌이기도 하면서요. 또 도통과 신통을 얻기 위해 특별한 영적 능력이 있는 도사나 스승을 찾아 이삿짐을 싸듯 보따리를 싸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너머에 있는 진리를 찾기 위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진리를 얻기 위해 오늘은 보따리를 풀고 또 내일은 보따리를 싸고 보따리를 싸다가 보따리만 풀다가 자신이 찾는 진리의 미로 속에 갇혀 길을 잃고 소비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이렇듯 영성인과 종교인들은 모든 삶을 기도와 수행의 삶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한겨울 조용한 산속 한평 남짓 움막에서 한 달 정도 기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특별한 능력을 얻어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픈 마음에서 시작은 했지만 아무런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비생에 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 인류들이 알고 있는 도통과 신통은 기도와 수행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종교 시대에 하늘이 설치한 종교 매트리스를 유지하기 위한 달콤한 유혹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행이 부족하여 수행할 시간이 모자라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들이 수행자들 사이에 퍼져 있으며 믿음의 형태로 자리 잡고 있기도 하는데요. 실제 수행과 기도로서 도통과 신통은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물질의 시대에 영혼들을 물질 체험을 리얼하게 하기 위해서 교과 과정으로 하늘이 꾸며 놓은 연극 무대이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하늘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인류들이 생각하는 도통과 신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혼들이 물질 체험 과정에서 카르마를 해소하고 카르마를 짓는 영혼들을 물질 체험 과정일 뿐입니다. 도통과 신통은 인간의 노력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운명 속에 이미 정해져 있으며 이번 삶의 프로그램으로 타임라인이 되었을 때 우연을 가장하여 도통과 신통을 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증된 사람들은 하늘의 정보를 이 땅에 내려줄 사명감을 가진 역할자들이지요. 어느 날 갑자기 직관력이 생기고 영감이 떠오르고 내면으로 느낌이 생기면서 하늘의 정보를 알게 되는데 세상에는 이것을 깨달았다 하고 한 수씩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늘이 일하는 방식에 의해 우주의 정보를 땅에 전하기로 예정된 사람들을 통해 고차원의 과학기술과 정신문명을 운반하기로 예정된 사람들을 통해 태어날 때 자신을 무의식 속에 폴드로 가지고 와서 그때가 되면 이 폴드가 열리면서 자동적으로 영적 능력이 발휘가 되는 것인데요. 그 사람이 이번 생의 영적 능력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영혼의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며 태어날 때 하늘과 당신의 영혼 사이에 약속한 것을 집행할 뿐입니다. 하늘은 인간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소리를 들려주고 형상을 보여주고 신비체험을 시켜주며 또 치유 능력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신이 나를 특별히 사랑해서 신이 나만을 특별히 사랑해서 하늘이 나의 기도와 수행을 대가로 하늘이 나의 정성을 알아보고 신통을 이루게 해주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으며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수행과 기도를 간절하게 하게 되지요. 이것이 하늘의 종교와 수행의 매트리스를 유지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늘은 그 영혼에게 신비체험과 신통력의 체험을 통해서 그 영혼이 이번 생에 이수해야 될 공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 과정이 자신의 카르마를 해소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모든 인간들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수행자로 살 것인지 아니면 기도와 수행을 전혀 하지 않고 평범한 삶으로 살 것인지의 삶의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이때 물질체험 과정에 수행을 하도록 인생 프로그램이 정해진 영혼들은 도통을 하기 위해 출가를 하든지 수행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비생은 영성단체이지만 기도와 수행을 하지 않아도 하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며 하늘과의 소통 속에서 매 순간이 깨어남을 연속입니다. 도통은 삶을 매 순간순간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의식의 확장을 말하며 내 안에 있는 신성한 영혼과의 만남과 소통의 이루어짐을 말합니다. 자신의 우주적 신분에 맞는 차원의 문과 차원의 벽을 넘어 우주의 정보 네트워크에 접속됨을 의미합니다. 도통은 세상 이치를 그냥 아는 것입니다. 도통은 우주의 이치를 그냥 아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도통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다음은 신통인데요. 신통은 하늘의 에너지체가 나에게 배속됨을 의미합니다. 신통은 나의 능력이 아닌 천사들이 나를 통해 일하고 있으며 나의 능력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 하늘과 소통을 위해 준비된 무형의 기계 장치들이 작동되는 것입니다. 신통의 영적인 능력은 특별할 것도 없이 예증된 인자에게 예증된 일이 일어나는 것에 불과합니다. 오늘도 도통과 신통을 간절히 얻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도 이것을 얻기 위해 기도와 수행을 하고 계십니까? 이 능력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하루빨리 알아채고 눈치채시기를 바랍니다. 도통과 신통을 얻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이번 생에 영적 능력자로 만들어주는 영혼의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 능력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늘의 천사들에 의해 빛으로 인체에 무형의 기계 장치들이 설치되어야 하고요. 또한 이러한 정보들을 해독하고 해석하는 기계 장치들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을통의 시체는 하늘이 부여한 권능으로 하늘빛을 통해 의식과 감정선을 치유하여 대상자의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도통과 신통은
하늘 사람이 하늘 일을 하기 위해 준비된 방편인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도통과 신통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한란의 시대와 개벽의 시대에 함께하고자 의식이 깨어난 인자들이 빛의 생명나무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 빛의 생명나무를 통과하는 문은 좁습니다. 지구 행성에 자미원을 건설하기 위해 내려오신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새하늘과 새 땅에 펼쳐질 새로운 정신문명을 열기 위해 좁은 문을 통과하는 빛의 일꾼들과 1만 2천 도통군자들과 하늘의 일을 하기로 약속된 인자들에게만 영적 능력이 개통될 것입니다. 후천시대는 물질세계에 맞는 얼음천공 설치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빛의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영성의 시대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라며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생TV 혜연이었습니다.